내가 잠깐 봐도 될까? 야, 야 사신셋에 민첩이 만. 야, 아마 가장 바라시는 건 군다리 반지지 않을까 싶네요. 군다리 반지. 한번 군다리 반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다리 갑바도 괜찮다고요? 내가 잠깐 봐도 될까? 광목천왕의 요대! 이거 비싸죠? 광목천왕의 요대?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맞죠? 어, 비싼 거 먹었죠? 와, 벌써 이득인 듯. 봐봐요. 여기 광목천왕의 장갑, 광목천왕의 신발이 있었다. 근데 뭐가 없었다? 요대가 없었다. 그쵸? 그러니까 변두리가 완성이 됐다. 깔끔하죠? 이 100개에서 이게 100개면 대략 한 100억 정도 되는 거 아닐까? 100억 정도? 100억을 까서 군다리 반지만 뜨면 바로 500억입니다. 어, 즉시 그냥 거래예요. 그냥 뜨자마자 그냥 500억이야. 덜덜.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뭐 광목부부터 대위덕 무기부터 그쵸? 기가 막혀. 자, 남은 상자 대략 20개. 원공석상 하나 더. 남은 상자 3개. 바로 개같이 부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337개를 준비하신 건 337 박수를 치기 위해서 337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5개 싹정룡. 아직 기회 남았죠? 아직 있죠.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는데요. 한 개. 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저는 그 청룡이 두 마리인데 그 현무 두 마리 나오셨잖아요. 혹시 이거 그 체인지 혹시 가능한가? 저 하나만 하면 신수셋이긴 한데. 아, 제가 뭐 그러려고 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청룡이 두 개면 어차피 팔기 귀찮으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지. 상자 250개. 한양에서 안 뜨는 게 일제 강점기라 기온이 뺏겨서 안 뜨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까면 나올까요? 이렇게 했는데 군다리 반지 나오면 도쿄가 뜨거워지겠는 걸? 이거 맞아? 도쿄가 뜨거워진다. 효동님께서 상자를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상자가 1000개인데요? 아, 항상 상자깡은 주부님께 맡겼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근데 다시 한번 믿어보려 합니다. 아, 그랬어요? 화이팅! 자, 천개! 그 효똥님! 이번에 어떤 거 원하세요? 제일 비싼 거요. 아, 제일 비싼 거.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 제발요. 아, 뭐라도 주세요. 뭐라도. 아, 차라리 뭐 요대라도 뭐라도 나와야 뭐라도 뚫렸다라는 얘기라도 하지. 이건 뭐 뚫렸다라는 얘기도 못 하겠네. 내가 되었습니다. 오! 야! 뭐야! 야차 까먹었다! 나도 야차 가빠 먹었다! 씨. 아, 근데 목표를 달성하긴 했어. 왜냐면 목표가 비싼 걸 많이 먹자는 아니었잖아. 비싼 걸 먹어보자 였지 많이 먹어보자 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 효똥님 이번에 어떤 거 원하세요? 제일 비싼 거요. 아, 제일 비싼 거.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다음.